저는 데뷔 준비를 연습생 생활을 7년을 했거든요. 근데 되게 즐겁게 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좀 방과 후에 이제 시간을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, 그리고 딱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음악을 하면 목소리로 전달을 하고 좀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.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요. 사랑을 했고 또 상처도 되게 크게 받고 또 그 상처 받은 후에 그런 그 여운이랄까? 뭐 이런 그런 감정도 다 담겨져 있거든요. 沉默的人慢慢学会了用，谁在害怕的人